정은 밴드가 올드 뮤직에 갔다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드 뮤직. 네, 올드 뮤직에 이번에 네. 팬들과 함께하는 봄소풍이라고 해서 네. 다녀왔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팬 10명 이제 저기 신청 받아서 추첨해 가지고 10분이랑 저희랑 BOK랑 2층 버스 해 가지고 네. 캠프처럼 이제 가면서 가는 길에 버스킹도 하고 카누도 타고 또 메인 무대 가서 또 공연도 하고 저녁에는 또 캠파이 하고 뭐 그렇게 돗자리 깔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치고 놓으신 게 업로드 하신 게 그 뭐 저기 기타 이렇게 치시는 그 남자분도 계시던데 저 제 팬이신데 팬분이 기타 그렇게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악보를 달라고 계속 막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알겠다고 악보 드리겠다고 드렸는데 연습을 해보시더니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오, 잘 치시더라고요. 남자분은 그렇게 기타만 치시고요. 여자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기타 치면서 노래까지 하세요. 진짜요? 여름밤 소나기를.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노래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기타 치세요. 와, 정은 밴드 완전체를 혼자서 지금 하시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세요.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팬미팅.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은 밴드의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페북이나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가네수 공연도 있죠? 네, 저희는 항상 그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이번 달에는 지금 거의 다 찬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음 달이 저희가 2주년이에요. 가네수 공연.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네, 좀 특별하게 그렇군요. 할 예정이어서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2주년 가네수 공연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원밴드 팬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정원밴드 그 가네수 공연 가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조금 약간 어떤 작은 종교 집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속 우시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근데 확인해보면 항상 확인하거든요. 절반은 오셨던 분, 절반은 처음 새로 오시는 분.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문화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있잖아요. 그 장어 소스 30년 동안 한 번도 불 안 끄고 끓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계속 따라 나가는데 고인물 남아 있고 그 위에 추가하고 또 끓여갖고 섞어갖고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팬들도 많으세요. 올드 할 때. 근데 가네수 공연 자주 오시는 분들도 오셨거든요. 저희 그 세 팀 중에서 저희 팬들이 결단력이 제일 좋아요. 아, 네. 카누를 타는데 12명씩 타거든요. 전 무슨 진인 줄 알았어요. 12명씩 쫙쫙쫙. 하도 거기 엘라이거실에서 이제 단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트네 어쿠스틱 기타 EBG 808C 11 모델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저희가 뭐 메이튼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메이튼 봅니다. 이 메이튼 특유의 여기 이거 구멍 나 있는 이 헤드 무섭죠. 이거 생긴 게 무시무시해요. 뭔가 약간 무기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정 뚫어놨을까 이렇게? 이거 뭐 약간 그 벽에 이렇게 걸 수 없을까? 이렇게 걸라고? 네. 굳이 저기를 뭘까요? 이거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면은 뭐 틀림이 없어요. 여기를 완전히 막았으면 진짜 정말 이렇게 못 박고 걸어도 되는데 또 이것도 뚫려 있고 이것도 약간 뚫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정도 박으려면 굉장히 좀 굵은 게 박혀 있어야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맞아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테이핑을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걸던가. 네, 굉장히 특이한 이런. 헤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가 411만 6천원에 할인가 279만 9천원. 그래도 꽤 할인이 많이 적용돼 할인 있어요. 많이 됐네요. 30% 정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30%. 네. Made in Australia. 전장 102cm, 두께 119mm, 12플레이트 뒤뜰레 76mm. 역시 이게 두께가 좀 두껍고 앞에 모양이 살짝 컴팩트한 느낌. 일반 드레드노시지랑 좀 다르죠. 808C 쉐입이라고 합니다. AA 셀렉트 그레이드에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탑 올라가 있고요. A 그레이드 솔리드 블랙 우드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흑목. 그 셀렉트 퀸슬랜드 메이플 4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골드 그로버 오토매틱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는 44.1mm로 핑거 스타일을 하기에 적합한 넓은 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12인치 305mm 단일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스는 21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AP5 프로 픽업 갖고 있고
인디안 로즈우드 브릿지에 사틴 피니시가 적용된 모델이네요. 굉장히 매트한 질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시트가 스프루스 탑이라고 하는데 약간 색상 자체를 블랙우드랑 좀 깔맞춤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약간 모델인데. 빈티지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좀 빈티지한 느낌. 저기서 이제 그 토미 마뉴엘이 하는 그런 연주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들이 싹 까지고 나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의 그런 색상의 기타예요. EBG808C 내시빌입니다. 내시빌이라는 뭐 말이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조금 컨트리틱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사운드가 날지 또 무게를 달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타가 다섯 개라 무조건 승부가 갈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날이죠. 아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네. 무게 몇 대 몇? 76이요. 83. 이게 픽업이 있는데도 굉장히 가벼운 기타거든요 지금. 7683. 아 왠지 이길 것 같다.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오 뭐야 이렇게. 93 무거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0점이 나갔을 때 어쿠스틱 기타가 이 사이즈 웬만하면 1.8m로 안 나간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신 말씀이시죠? 네,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 진행 이따위로 합니다. 네, 시작됐어요. 바로.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아, 첫 판 졌어요. 혈전 시작됐습니다. 네, 첫승 가져갔고요.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솔 좋네요. 네. 오.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요. 차이가. 좋은데요? 좋다. 좋아요. 되게 깔끔하면서 이렇게 네 이게 사운드의 EQ 대역대가 막 엄청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맞아요. 딱 요렇게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딱 이렇게 디테일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엄청 맞아요. 디테일한 느낌 맞아요. 그렇습니다. 매력적이네요. 그 선택과 집중의 그 EQ 대역이 선택과 집중의 EQ 대역 네. 되게 딱 그런 선택이. 느낌이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참 뭘 할 텐데 자꾸 말 잘하고 아 나 머리 좋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딱 그래요. 레인지가 크진 않죠? 네, 레인지가 넓진 않은데 그 레인지 대역 안에서 정말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네요. 좋네. 네. 소리 이쁘다. 되게 좋아요. 그 에이징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약간 빈티지한 납니다. 사운드를 네. 색깔처럼 나네요. 네. 다 중립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소리 들리시죠? 들어가죠 이거. 네, AP5 프로 픽업. 자, 지금 마이크를 다 안 켰어요. 마이크하고 픽업하고 둘 다 지금 마이크하고 피에조를 지금 중립에 뒀거든요. 네.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그리고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마이크를 끄면 안 나죠. 안 들리죠. 네. 이게 지금 메이징 기타들이 저 마이크 저 바디 긁는 소리가 엄청 잘 나요. 엄청 네. 잘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약간 테일러 사운드 나지 않아요? 히스트 픽업. 저는 그 미들 대역의 그 꽁꽁한 그 느낌 때문에 테일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약간 테일러 반건조한 것 같은 느낌. 아 반건조. 살짝 조금 더 건조하게 네네네. 조금 쳐낸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통소리에서 나는 매력이 뭐 비슷하게 잘 옮겨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미들이 굉장히 특이한데 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미들 대역이 EQ적으로 올라와서 특이하다라기보다 이 미들의 그 사운드 자체가 어떤 착색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 맞아요. 그 여기는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그 미들이 두 개가 있어요. 미들이 있고 프리퀀스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미들 대역에만 지금 노브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색감이 독특한 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하던 그런 사운드들과 조금 궤가 다른 느낌인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죠? 네. 느낌 조금 다른데 네. 레인지는 좀 작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되게 디테일하네. 네. 저희가 뭐 항상 좀 가성비를 좀 따지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지금까지 저희가 선호했던 기타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고 종류가 많은 대형 마트 같은 그런 기타들을 좀 선호했다라고 한다면 값도 싸고 근데 이건 약간 주인의 취향이 가득 들어간 소규모 부티크 공방 같은 느낌 맞아요 굉장히 아주 그 고상한 취향이 그대로 반영돼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크게 규모에 욕심이 없는 그런 부티크라는 사운드. 말이 되게 잘 어울리네 네 좋습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카스케로 들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느낌에 또 굉장히 적절한 연주곡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참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메이튼이 네. 기본적으로 약간 부티크 공방 이런 말이 좀 그렇죠. 어울릴 만한 사운드 성향이 맞아요, 있긴 맞아요. 있는데 그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라리비가 생각이 났어요. 네. 라리비도 약간 부티크의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 손 되게 많이 타거든요. 네, 맞아요. 라리비가 되게 어려운 기타 중에 하나로 꼽히죠. 네, 치기 어려운 기타. 그 네. 뭐랄까 센스티브하고 네. 그 치는 사람의 성향을 너무 많이 타는 맞아요. 기타여서 네. 근데 이 기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성질 강하면서 네. 자기 색깔 딱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레인지가 사운드 레인지가 좁고 그 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게 맞아요. 좀 감성적인 음악 같은 거 할 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뭔가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를 조근조근 하는 그런 느낌의 장르 있잖아요. 그런 장르에서 또 너무 시원하고 자글자글한 막 하이에 예, 별 그렇죠. 부르는 것 같은 어쿠스틱 기타 그렇죠. 사운드가 나면 안 어울리거든요. 맞아요, 그 느낌이. 맞아요. 네. 그거야말로 정말 기성품의 사운드 같은 느낌이라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하고 했을 때 그런 감성들을 쫙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808C. 네. 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저희 트리오 한번 했었죠 저번에 어쿠스틱 디지텍 이펙트 트리오 플러스인데 원래 뭐 일렉에도 적용이 되지만 저희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다시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 합주도 하고 네. 즉흥 노래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537화였죠. 여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나가노 코아봉이요 님이 네. 이미 기타면서 보고 왔지만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사실 밴드 구성원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버스킹에서 가장 기계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포지션이 엔지니어입니다. 네. 다음 기술력으로는 밴드가 알아서 플레이하면 알아서 믹싱하고 마스터링된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뭐 이것도 참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네. 선생님이 맨날 병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있죠. 곧 범인 잡는 시대가 올 것 같다고 라인식스 이펙터로 한줄평.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방관하는 것 같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뭔가 뭐 디지텍 라인식스 뭐 이런 류의 이펙터들이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농담을 할 만한 벌써 그런 시기가 됐네요. 네. 코아봉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호주에서 날라온 부티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주에서 날라온 부티크 279만 9천원이라는 가격대에 자기만의 세계관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만나서 반갑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EQ의 대역은 좁고 그 안에서 엄청 디테일한 선택과 집중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기타는 참 좋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88 그렇습니다. 가격은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네. 근데 이 메이튼에서 되게 독특한 포지셔닝이라 아마 엄청 작가주의적인 기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메이튼에서 사실 이렇게 이런 식의 기타를 만나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은 메이튼도 독특한 자기 사운드의 감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중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 모델들을 많이 봤잖아요. 특히 뭐 토미 엠마뉴얼 모델이라든가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스트로크 사운드 듣고 깜짝 놀랐던 마이클 픽스 모델이라든가. 맞아요. 네. 이게 좀 더 시원하고 대중적인 그런 느낌의 기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갔었는데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고 작가주의적이고 뭐 맞아. 엄청 개인 지향적인 이런 기타가 이 정도의 준수한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좀 의미가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EBG 808C 41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엄청나게 독특한 기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렌처 팔콘. 일단 뭐 그레체스 기타가 나온다면은 우리 예전에도 그렇죠. 그렇지만 디자인 값으로 돈 다 쓴 거 아니냐 막 이런 의심을 그렇죠. 받는 기타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곤 하죠. 특히 한 60만원 70만원대 애들이면 거의 뭐 90% 이상이 네,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쟤도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그렇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화려한 디자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